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합니다. 중국의 깜짝 금리 인하, 심지어 그토록 자제해왔던 부동산 대출 금리를 역대 최저까지 낮췄지만 우리 시장, 중국 시장 모두 뭐 기운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 부양에 나설수록 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이 외국인들의 이 자금 유출 우려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중국입니다. 중국이 디플레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수출 기업들의 운명도 여기에 달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화요일에 주자 세 분께 한번 의견을 구해봅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하루는 저 PBR, 또 하루는 뭐 2차전지 성장주들, 뭐 매일같이 바뀌는 거 보니까 역시 한국은 한국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주가지수는 그냥 그들뿐이라는 단어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네. 이제 주가지수의 레벨을 보고 투자를 하지만 아마 또 어제 2680선까지 상승을 하다 보니까 2700, 2800 이렇게 높은 밴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2월달 접어들어서 지금 2600대까지 오른 주역 자체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게 되면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에서 느꼈다시피 밸류 프로는 관련 자동차라든지 금융주가 빠지다 보니까 네. 지수에 뭐 한 30포인트 정도는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고 약간 그런 게 좀 있죠. 한때 이제 지난해 하반기 또 올해 상반기 연초 같은 경우에 뭐 반도체가 올라가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배터리가 좀 약하고 또 배터리가 조금 강세를 보이게 되면 반도체 소모장이 빠지고 이런 장이었는데 요즘에는 놓고 보면 밸류업 쪽이 올라가게 되면 성장주들이 주춤하고 밸류 관련주들이 조금 지수와 함께 떨어지게 되면 성장주나 보통 이제 우리가 말하는 테마주 이런 종목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는 그런 장인데 네. 이걸 하나로 정리하게 되면 실금 장은 돈 잔치다.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돈 잔치요? 네, 들어온 돈의 자체가 어쨌든 공간만 생기면 치고 빠지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돈의 성격 자체가 생각보다 워낙 강하기 때문에 지금 장은 흐름을 잘 타면 생각보다 높은 수익, 하지만 엇박자를 나게 되면 생각보다 시장가는 좀 소외되는 그런 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이창원 부장님 오늘 약간 증시 관전평 뭐 따로 준비하신 게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별건 아니고 그러니까 휴할 자리에 있는 코스피 그리고 이제 튀어할 자리 분발해야 할 자리에 있는 코스닥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좀 더 맛깔나게. 휴할 코스피 분발해야 할 코스닥. 휴해야 할 코스피 분발해야 할 코스닥. 네, 이런 자리에서 네. 이제 그 움직임이 나왔고요. 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 PBR 관련 종목들의 매물 출회가 됐고 좋게 이제 자동차라든가 금융 그리고 지주사 종목들이 오늘 매도가 좀 나왔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도 견조했고 그리고 이제 초 전자차 관련 종목의 강세가 요즘 코스닥 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이유는 네. 이제 코스닥 쪽 8위에 있는 종목이 이제 초 전자차 관련 종목이다 보니까 전체 시장 영향을 주고 있고 미국의 그 GDP 성장률을 봐도 그렇고 오늘 중국의 그 금리 인하 부양책을 봐도 이게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다는 쪽에 지금 시장이 베팅이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 지금 10조를 매수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물론 2조 5천억은 삼성전자 블록들이기 때문에 빼더라도 7조 5천억 쪽에 순매수가 들어왔던 것 그러면은 역대 외국인들이 10조 정도의 자금이 들어왔을 때 시장이 부러진 사례가 없었다 네. 볼 수 있겠고요. 코스피 2680선은 대략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890선이나 거의 약간 비슷한 레벨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좀 쉬어가는 과정에서 코스닥은 한 890선까지는 같이 올라가주는 게 피높이를 좀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그 시장에서 전 다음 주 이제 26일에 이제 그 정책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 밸류업 관련된 정책 발표가 있으니까 이때가 단기적으로 좀 세론이 나오지 않겠냐는 얘기가 증권사 분석 보고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안에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옥석가리가 될 거다. 실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 이제 어려운 기업들에 대해서 세론이 제대로 날 것이고, 그래도 여력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옥석가리가 될 거, 옥석가리기를 대비해서 네. 미리 좀 차이가 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창원 부장님, 대한민국 1%라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소득 기준으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되는 걸로 들었습니다. 축하드리고. 자, 외국인들이 막판에 유입이 되긴 했습니다. 예, 뭐, 근데 유입세가 뭐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으고 좀 경계감 있는 그런 시기라고 예, 뭐 그렇죠.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러한 이제 이벤트를 좀 앞둔 상태에서 좀 숨고르기 국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앞서서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찌됐든 외국인들에 대한 강력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었고요. 물론 이제 2600선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저 PBR 관련된 업종 중심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에서 숨고르기 직면이 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쪽에서 쉬어갔던 종목군들에 대한 리바운딩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네. 뭐 여전히 관련 테마주들은 뭐 당일
이슈들에 따라서 크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시장 자체의 생기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오늘 밤 아니 내일 밤이죠. 내일 밤에 있을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부분들 이 부분들 시장에서는 좀 체크를 하려고 하는 욕심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와 더불어서 FOMC 의사로 이것도 어찌됐든 지간에 금리에 대한 경로 자체를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큰 하나의 이벤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정도가 이번 주에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 좀 체크를 해야 된다. 그렇다고 되면은 시간이 점진적으로 계속 다가올 때마다 시장에서는 약간은 좀 수급적인 부분들도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리고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도 마찬가지로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오늘자에 대한 움직임들, 뭐 저피별 관련 종목군들이 하락을 했어. 그리고 뭐 2차전지 관련 종목군도 올라갔어. 일반적인 테마주들도 올라갔어. 이런 부분들보다는 올해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를 좀 쉬어가고자 하는 그리고 검증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이제 기운이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는 게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저 PBR주와 성장주가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는 이런 흐름이 네. 앞으로 26일 밸류업 프로그램 나오기 전까지 계속 좀 이어진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뭔가 추세가 이제 좀 바뀌었다고 봐야 될지 어떤 게 맞습니까? 사실 26일을 왜 기다리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네. 뭐 이제 정부 발표 자체가 이제 26일 정도에 구체안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그러긴 한데 아마 시장에 들어와 있는 수급 자체는 이미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학교 수업 내듯이 1 더하기 1은 뭐 숙제 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시장에서 어느 정도 한 달 이상 시장에서 유포된 대로 뭐 기업 가치 밸류를 비교 평가한다든지 자사주라든지 이런 배당 소각에 대해서 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준다든지 대부분의 흐름 자체는 크게 틀을 벗어나지는 않거든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가장 주체적으로 참여한 투자가가 누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는 아무리 봐도 외국인 투자가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뭐 갑자기 가스공사 이런 관련주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놓고 보면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그 스탑의 개념이 아니라 ING의 개념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3월 3주차 갔을 때 주총으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네. 다만 그 관련 기업들의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피라미딩 매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누구냐 무슨 말이냐 하면 뭐 현대차든 금융주든 마찬가지 추가적으로 매수가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똑같아요. 주가라는 게 단기적으로 대형주도 단기적으로 30에서 50% 정도 오르게 되면 차익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결정적으로 시장의 중심은 최근 한 달 동안 뭐 외국인 투자가들이 7조 이상을 매수해주면서 밸류 프로그램 쪽으로 베팅을 했기 때문에 네. 그 힘의 강도가 조금 약해진다 정도이지 밸류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조금 약해지면 갑자기 성장주가 팍 튀느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튄다면 오늘 장전에 이런 이슈가 나왔어요.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3월부터 HBM3E를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 초동 물량 납품한다. 그러면 만약 이런 재료가 나왔을 때 SK하이닉스 같은 기업이 주가나 HBM 관련주들이 폭발적으로 다음 폭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 실제적으로 나오는 그 반도체 관련의 기사는 하루에 10개 이상이 나옵니다. 뭐 기사량이 많이 나온다고 주가 올라가는 건 없는데 그럼 뭘 말하는 거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밸류 프로그램에 관련해 들어온 수급 자체는 저는 이번 주 계속 약해질 것 같습니다. 약해지는 관점에 놓고 보게 약해진다고 해서 급락은 하지 않겠지만 그게 약해지는 속도에 따라서 일정 부분 낙폭주의 순환이 좀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그럼 투자가분들은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면 이게 사실 투트랙 전략은 항상 가져가야 되는데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나중에 다시 조금 밀렸을 때 주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바닥권에서 다시 반등을 시도하는 섹터들에 대해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지금 그리 보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네. 지난번에 그 1월 달 이제 CPI 발표가 다소 효과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장 그 연준의 금리 경로가 바뀌 방장 수정 나온다기보다도 네. 2월 달이라든가 3월 이제 FOMC까지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금리가 올해 뭐 세 번에서 네 번이 될지 아니면 그 줄어들지는 그때 판단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코스피 위주로 강한 반등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3월까지는 3월 FOMC 전까지는 코스피 중심으로는 취업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지수가 실 경우에는 보통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창의구가 당연히 발생합니다. 예. 그러면 최근에 시장 주저도 역할했던 것들이 이제 뭐 저 PBR 관련 종목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뭐 장비라든가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쪽에서 차이가 나왔고 반면에 이제 지수가 이제 가격 조정이 아니라 이제 기간 조정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 올라간 종목들 차이 나오고 많이 빠졌던 종목 때 저가 매수가 들어온 거는 당연한 보통 수순이에요. 그래서 지금 흐름은 이제 어떤 추세가 바뀌었다기보다도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섹터 내에서도 개별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은 더 강하게 간 거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오늘 LPR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 0.25
0.5%포인트 인하를 했다는 건 사실 엄청 과감한 조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치고는 왜 시장은 좀 뜨뜨미지근한 반응이었을까요? 일단은 양회에서에 대한 본격적인 이 중국 정부의 움직임들을 좀 체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필요했었던 시기에서 적절하게 지금 조치가 좀 나왔었던 부분들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어찌됐든 전에 자국 내 안에서의 경제 상황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는 나쁘게 평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종목군들도 움직임이 있었고요. 시장에서도 이렇다 할 코멘트 자체가 부정적인 코멘트가 전혀 없었거든요. 긍정적인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러한 부분들과 더불어서 과연 양해에서 얼마나 적극적인 그리고 세부적인 상황들이 나올 수 있느냐의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오늘 전반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증시를 포함해서 아시아 증시가 거의 다 좀 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이제 자국의 뭐 경제 상황이나 이제 이런 부분도 좀 분명히 중요하긴 하겠지만 예. 워낙 지금 미국 쪽에서의 이슈가 워낙 좀 크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좀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쪽에 대한 불확실성 자체가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가 어찌됐든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코스피가 지금 한 10배 정도 되거든요. 10.8배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로 경제 상황 자체를 뭐 다 빼고 나서라도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경제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금리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양해를 앞둔 상태에서 과연 중국 정부가 세부적인 상황들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자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최근에는 반영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 시기가 다가왔었을 때에 대한 주가 탄력도는 오히려 아시아 증시에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들까지도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 지금 뭔가 이슈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뭐 정확히 여러 가지 중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뭐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 실적이겠죠. 엔비디아 실적. 예, 엔비디아 무조건 실적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과연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지금 주당 순이익은 괜찮아요. 예상치는 매 분기마다 지금 업사이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당 순이익은 아마 맞춰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시장에서 가이던스를 어떻게 발표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인데 네. 그나마 가이던스도 이제 시간이 좀 더 조금씩 이제 다가올수록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문제 가격이 워낙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 이제 쉬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들도 좀 있겠지만 근데 그 이후에 스탠스를 좀 보시게 되면 반도체가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오픈 AI 천문학적인 자금 투자하겠다는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손정희 회장 마찬가지도 또 AI 반도체에 대한 스토리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는 야 이거 무조건 확인해야 되겠다. 라는 심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강하게 발생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추문하면 아마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중국이 왜 금리를 인하했는데 장이 미지근하냐 볼 수 있잖아요. 네. 금리를 인하할 때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래요?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견축적으로 양해 이야기를 합니다만 본질적으로는 네. 성장률은 떨어진 상태에서 거의 디플레이션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라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절대적인 성장률은 4% 후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국의 CPI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는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내에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백약이 무효하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중국이 실제적으로 놓고 보면 과거 이제 이렇게 성장률 자체가 떨어지지 않고 디플레이션 상황이 아닌 인플레이션이 마이너스가 아닌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 자체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돈을 풀어도 돈을 쓰지 않는다면 중국의 구조적인 최근 5년 동안의 시진핑의 어떤 정책에 대한 오류에 대한 해석이 시간이 더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그동안 부동산 규제라든지 주택 규제를 통해 가서 어느 정도 이걸 막아놨기 때문에 질서 있는 그 정리를 원하는 관점에서는 여기에서는 5년짜리 5년물 금리를 파격적으로 25베이시스포인트를 내린다고 해서 네. 바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 중국도 경제 관점에서 50% 정도가 소비기 때문에 뭐 직업 준비를 인하한다든지 5년물 금리 인하한 것 자체는 어느 효과는 있습니다만은 내리려면 같이 내려야죠. 1년물까지. 근데 1년물 금리는 또 내리질 않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 중국의 금리 인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나 가장 구조적인 문제를 할 수 있는 중국의 주택 가격의 약간 버블 완화라든지 부동산의 안정화까지는 생각보다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저는 그 예상을 하는 거고 네. 이게 내렸을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이 코로나 이전 같은 글로벌 시장이 금리를 올리던 상황에서는 못 내렸던 거고 지금은 내릴까 말까 하는 사람 혼자 내리기 때문에 제가 바라본 관점에서는 중국이 여기를 금리를 1년물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아마 시장은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나 생산자 물가지수가 최소한 1% 이상까지 바짝 오르기 전까지는 생각보다 백약이 무효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1년물이 보통 이제 기업 대출하고 관련이 있는 금리라고 할 수 있고 5년물이 이제 주택담보대출 네. 금리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은 이제 저축률이 한 46% 정도 전 세계에서 저축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뭐 기업하고 가계가 그만큼 돈을 쟁여놓고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지금 이게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고 또 부동산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거품을 자꾸 양산하기 때문에 이걸 안 하려고 지금 중국 정부가 그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가 여기까지 이제 5년물 금리까지 이번에 낮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중국이 정말 이제는 진짜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 글로벌 마이비라든가 투자 전문가 쪽이 이제 올해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대략 4%대로 다 보고 있거든요. 네. 3월 달에는 양해가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지금 발표하고자 하는 이제 경제 성장률이 5%를 좀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찬 총리가 전체적으로 시장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내놓으라고 각 성에 요구를 했고 그게 이제 금리 인하로 첫 번째가 시작이 됐고요. 각 그 지방 정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경제 활성화 방안들을 막 내놓고 있거든요. 네. 아마 이 양의 전까지 이런 정책들이 계속 쏟아질 거고 어떻게든 5%대의 그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내놓으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할 겁니다. 그게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다만 이제 오늘 아까 이제 1년물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거를 좀 다소 이제 보수적으로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 침체를 좀 특히 이제 디플레이션이 좀 오히려 더 중국이 우려가 되고 네. 저축률이 올라가도 쓰지 않는 그 고가품에 대해서 지금 중국인들이 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저 차량 같은 경우도 전기차 같은 경우도 올해 그 SNE 리서치에 나왔던 것들이 올해 원래는 한 30 중국 시장이 20% 이상도 다 봤는데 네. 좀 올해 15% 전망을 했습니다. 그 전기차 판매 그 전망을 중국을 예. 뭐 미국은 뭐 33%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생각보다 지금 사람들이 돈이 안 쓰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춘절 때 무슨 소비가 늘었다 그랬는데 그게 주로 다 서비스 수요가 늘어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품 팔리지는 않고.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고가품에 대해서 사지 않기 시작했다라고 봤을 때는 생각보다 지금 중국 경기 침체가 좀 심각하다라고 좀 그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말을 꺼내서 제가 조금 더 발언을 하면. 네. 경제라는 게 나만의 이슈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 GDP에서 한 70% 정도 소비기 때문에 금리 카드라든지 유동성 정책을 세게 되면 성장률이 빨리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중국이 좀 부진하다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글로벌 평균보다는 배가 높거든요. 인도가 한 7% 정도, 중국은 4% 정도고 글로벌 OECD나 IMF가 23년도나 24년도나 내년을 2% 전후로 보이기 때문에 근데 한편 놓고 보면 근데 중국이 그러면 다시 경제 성장률 자체가 뭐 내수가 좀 좋아지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될 때 결과적으로는 수출과 제조업 지표가 좋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상대 국가를 할 수 있는 미국이라든지 유럽 경기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대부분 유럽 경기나 미국 경기가 작년보다는 조금 다운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실제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관점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요일은 멘트 싸움이 치열하다고 우리 시청자 미래님께서 말씀하신데 영동삼촌 좀 껴들라고 그러십니다. 껴드세요 좀.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이게 금리 인하 부분들이 오늘 나오지 않고 파괴적인 부분들이 나왔는데 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주택 네. 관련된 스토리이기 때문에 대도시 주택 거래가 지금 30%까지 확대가 된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LPR 같은 경우 이제 5년 적용 대출 상황 이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시장 반응이 좀 나와줘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앞서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일단은 전반적으로 양해 쪽에서 스토리가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 부분들하고 그 정책 이반자들의 이 합이 맞아 떨어지면서 이게 효과가 좀 나타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자에 대한 이 밋밋한 반응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시차가 좀 네. 발생이 됐다 정도만 해석을 하셔도 저는 괜찮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양회가 열리잖아요. 예. 여기서 뭐 부양책이 대대적으로 좀 나와줄지 그리고 우리 증시에도 좀 영향을 제대로 줄 수 있을지 어떻게 기대하세요? 뭐 일단은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뭐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밑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의 충격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파급적인 흐름들보다는 경제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파급적인 거를 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흘러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움직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반응하는 경우들이 좀 많기 때문에 뭐 오늘자에 대한 금리나 부분들은 저는 초석을 좀 다지는 그런 이제 스텝 바이 스텝에서의 하나의 정책이 나와졌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양해에서도 아마 좀 공격적인 내용들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어찌됐든 우리나라 증시가 1월 달에 글로벌 증시하고 디커플링이 났었던 이유들 자체를 하나의 요인들을 뭐 딱 하나를 꼽자는 어렵겠지만 네. 중국 쪽에 대한 약세 부분들도 국내 증시에는 영향을 미친 상황들이기 때문에 중국 증시에 대한 반등 부분들은 우리나라 증시가 2600에서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고 2700과 2800대를 바라보시는 데 있어서는 가장 좀 성결적으로 좀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나쁜 내용들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징적인 섹터 종목들 좀 알아볼까요? 뭐 신성 델타테크 또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부장님 지금 뭐 초전도체 논문 저자가 이제 다음 달에인가요? 미국에 또 물리학회에 가가지고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 이 이슈 때문에 지금 뭐 서남, 덕성, 신성 델타테크 요즘 그
투자자분들의 관심 최상위 종목들에 올라 있는 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관심 최상위 종목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네. 관심 없어가지고. 네, 저도 뭐 큰 네. 관심은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네. 신성 델타테크가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8위인데 네. 이게 이제 이런 이제 그 이런 초전대차라든가 과학에 관련 종목들이 우리가 앞서 이제 밑에 사전 밑에도 얘기했지만은 검증이 일단 어렵습니다. 일단은 뭐 외부에서 검증을 했다고 해도 이거를 이제 주장한 사람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네. 이게 나는 맞다라고 하면서 다시 또 언제까지 검증하겠다. 이러면은 그것도 기간이 수명이 연장되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뭐 신성테크가 좀 어떤 상황인지 뭐 밸류 계산은 안 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은 저 종목을 아마 그 MSCI라든가 이런 이제 그 인덱스 지수에다가 편입시켜 가지고 거기다가 이거 작업했던 세력 쪽에서 수급을 없지 않을까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저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세력이 빠져나간 정황이 좀 있습니다. 빠져나가는 정황이 네, 정황이 좀 있어서 뭐 자세히 말씀드리면 어렵겠지만 그런 정황이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래 저는 지금은 초전차 관련 종목들은 마지막 설거지 단계에 있다. 저거 잘못 들어가서 빠지기 시작하면은 뭐 저만큼 몇 방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실제가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거 나중에 뭐 실제로 초전태가 맞지 않으면 모르겠지만은 네. 만약에 된다고 해도 뭐 실제 연관성이 그렇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뭐 네. 지분이 있다고 정도니까. 그리고 안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늘 뭐 상한가 나왔지만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들어섰다라고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강력한 발언을 해주셨고요. 교육주도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 네. 그러니까 의대 정원 확대 이슈 때문에 교육주가 올랐다. 이것도 약간 좀 단기성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이거 보통 우리가 테마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뭐 최근에 이제 비대면 의료 관련주 기업들의 주가도 상당히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시장은 이런 관련주들을 교육주도 마찬가지고 아까 이제 물론 이게 테마주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약간 주가가 좀 빨리 오르는 거 아니면은 큰 돈보다는 좀 스피드한 자금이 들었다 빠지는 거 그다음에 정책 관련주 그런 것도 약간 테마주로 이야기하는데 교육 관련주도 그 연결선상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건 트레이딩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 관점을 길게 이야기할 것 같지는 않고 그만큼 지금 시장에는 초전도체든 의료 관련 이런 게 이제 이슈가 있을 때 상당히 강한 매기세가 들어와 있다. 저는 그냥 그렇게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이 정도로 짧게 짚겠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좀 꽤 많이 빠진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되나 싶어요. 지금 저 PBR 주들이 뭐 기대감이 너무 반영돼 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 반면에 예, 예, 예. 또 저 PBR 중에서는 그래도 현대차가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쵸. 전문가분도 계시고 예, 예, 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뭐 둘 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일단은 뭐 저 PBR 관련된 종목군도 오늘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습니다. 뭐 현대차, 기아차만 빠진 것이 아니고 금융주라든지 뭐 금융주 안에 들어가 있는 은행주라든지 보험업종, 증권업종 전체가 지금 다 빠진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한 거고요. 뭐 오늘 5% 빠진 거면 지난주 금요일 날 1시부터죠. 네. 마이너스 2%에서 5%까지 올라갔거든요. 그거 자체가 또 해석이 안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오늘 제 5% 부분들이 빠졌다고 해서 뭐 우리가 충격을 받을 일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PBR주 중에 단연 현대차가 최고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현재로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 PBR 관련 종목군들 앞서서 우리 하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항목들,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나왔던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거의 세금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세금 지원 혜택 하겠다라는 부분들하고 또 세부조사 또 감면을 해주겠다라는 부분들이고 뭐 일단은 그리고 투자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배당세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금 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이 저 PBR 관련된 이 부분들을 세액 혜택을 줬었을 때 세수를 어디서 메꿀 것인가에 대한 일단은 의문점이 좀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만약에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언론상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저 PBR을 실행했었을 때 네. 실질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과연 몇 개가 됐을까라고 했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재벌,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룹사 이러한 기업들 빼고 나서는 거의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안에서도 가장 합리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마지막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 네. 현대기아차가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항상 얘기가 좀 나오는 거고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들로 해석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현대기아차 뭐 최근에 단계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또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 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겠지만 저 피발주들이 일단은 내년 아까 다음 달이죠 26일 날 이제 발표니까 그 발표에 앞서서 이번 주에 아마 계속 변동성을 보여줄 겁니다. 뭐 오늘은 네. 좀 빠졌다 하더라도 내일 어떻게 또 바뀔지 몰라요.
외국인들 오늘 쉬면서 어찌됐든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고 내일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왔었을 때 외국인들의 매수가 뭐 1조 단위로 들어왔었을 때 과연 어디에서 해결해 줄 것이냐 어디에서 바스켓으로 담아줄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는 뭐 저PBR 관련 종목군들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발표 전까지에 대한 변동성들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26일 날 최종적으로 시장에서 어떠한 판단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서 과연 시장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처럼 예. 우리 국내 이슈로 놓고 보게 되면 저 PBR 관련된 정부 발표가 있었을 때 과연 저 PBR 섹터들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왔던 자금들 자체가 어떠한 쪽으로 들어가느냐가 이 저 PBR에 남아있는 살아남은 기업들과 새로운 주도주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는 뭐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뭐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는 분들 앞서 테마주도 많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테마주들의 이 극단적인 흐름들 자체가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큰 바스켓을 담을 수 있는 종목들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작은 종목군들의 조금 더 변동성을 크게 키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많이 빠져있던 종목군들 위주로 해서 단기 반등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어찌됐든 시장의 눈치 그리고 시장의 이벤트를 소화하는 구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뭐 종목들을 보시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가 전기차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 오늘 뭐 확정을 지었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중국산 LFP 배터리 탑재하면 보조금을 좀 줄이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이것도 현대차한테는 좀 유리한 내용 아니에요? 거기 중국산 LFP란 말이 있나요? 그 내용에? LFP 배터리 예, 사용하면은 중국산이라는 얘기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정확히는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환경부에서 이제 보조금 주는 정책 내에 LFP라는 얘기가 없고요. 보통은 이제 그 배터리 성능 밀도 그리고 이제 그 재활용 가치 이런 거에 따라서 만든 거기 때문에 재활용 가치죠. 예. 이게 대놓고 LFP라든가 중국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 외국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어쨌든 공정하게 그 성능 기준으로 지금 그 보통 얘기를 환경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부합하는 게 주로 이제 삼원계 배터리 국내 이제 K 배터리가 주로 되기 때문에 이제 주로 중국산 LFP 배터리 장착하게 되면 보조금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거고 테슬라 그 모델 Y 같은 경우가 보조금이 3분의 1로 줄어든 것도 그런 겁니다. 이게 당연한 이제 수순이라 볼 수 있겠고요. 이 그 기준에 삼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도 성능에 미치지 못하면 보조금을 못 받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놓고 LFP라 얘기하지 않았지만 LFP 배터리가 성과들 성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섹터는 오늘 뭐 종목 섹터별로 좀 흐름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요즘 뭐 제일 잘 나가는 건 역시 전해액 업체죠. 엔캠인 네. 것 같은데 하루 만에 또 시총이 6조 원대에 지금 가까워진 모습입니다. 에코프로는 또 보니까 좀 주춤한 것 같고 어제도 살짝 질문을 드리긴 했는데 네. 2차 전지 수급이 지금 전해액 쪽 특히 엔캠 쪽으로 이렇게 몰려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2의 엔캠을 찾아라 힘이죠. 제2의 엔캠. 해맑게 말씀드렸네요. 네. 오늘 솔브레인 홀딩스 상한가 치는 걸 보면서 네. 아, 특산 데코피아 팍 쓰고 붙는 걸 보면서 아,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건 2차 전지 전체가 좋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제 시장의 수급 자체가 워낙 엔캠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엔캠도 폭발적인 성장 스토리는 뭐 또 이찬 부장님 다 말씀해 주셨지만은 성장 스토리를 차치하고 주가가 올라간 폭등의 속도를 놓고 보면 거의 가속이거든요. 네. 과속이란 말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흐름 자체 시장에서는 이제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죠. 그런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근데 최근에 주가 흐름을 놓고 보면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엔캠의 수급 주체도 대부분이 개인 투자가로 많이 잡혀요. 우리가 네. 투자자별 동향에서 놓고 보면 엔캠도 아마 증권사 커버리지 종목이 거의 아니죠. 보통 전해액이라든지 분리막 같은 경우는 분리막이야 좀 크기 때문에 뭐 커버 종목에 들어갑니다만 SKI 테크놀로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는데 전해액 같은 경우는 잘해야 솔브레인 홀딩스라든지 이런 쪽만 좀 들어가거든요. 네. 첨보는 전해액이 아니고 전해질이죠. 뭐 전체적인 분류가 좀 다르니까 그렇게 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배터리 관련주들의 움직임 자체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적인 면에서 외국인들이 파는 종목은 에코프로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 정도가 있고 기관이 집중적으로 사는 종목은 에코프로 BM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매수 쪽에서 가장 탄력성이 좋은 것은 코스모 신소재로 대면되는 이게 소재 쪽에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양극재에 들어와 있는 파워가 될 것 같고 예. 근데 워낙 이제 엔캠이라든지 또 솔브레인 홀딩스는 어저께 실적도 잘 나왔어요. 두 종목의 공통점은 잘 아시겠지만은 북미의 공장 있고 없냐의 차이가 없잖아요. 있긴 있겠죠. 그리고 나다 보면 이제 이 흐름 자체가 생각보다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계속 낙수 효과가 좀 나오게 되는 거고 며칠 전에 이 그 종목 중에서 그
2차 원통형 배터리 만드는 갑자기 기업이 생각한 TC스틸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생각보다 시장은 아직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펀드멘탈적인 관점에서 이게 바닥이다 이렇게 논하지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 수급의 로테이션 관점에서는 계속 매기세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그러니까 이걸 아직까지는 2차 전지가 우리가 뭐 극단적으로 여기는 바닥이다, 얼마까지 간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약간 시장 메커니즘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관점으로만 풀고 싶습니다. 지금 왜 지금 2차전 쪽에서 강한 종목들이 왜 그런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올해 그 2차전 쪽의 투자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인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특히 첫 번째가 미국의 GM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을 주목하라. 두 번째가 그 46파이, 46X 원통형 배터리 관련 종목을 주목을 하고 또 세 번째가 2025년도 FEOC와 그 AMPC에 관련 수혜주를 주목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액 섹터가 이제 그 2025년도 FEOC랑 그 FEOC랑 그 AMPC 관련 수혜 대표적인 수혜주가 되는 거고요. 보조금. 네, 그 네. 2년간 이제 중국을 배제한 그러니까 중국 북미 시장에서 중국 배제하고 쓰려고 그러면은 국내 네. 전액 기업밖에 없다 보니까 그동안은 중국 기업에 많이 밀려서 쓰지 못했던 것들이 국내 기업으로 대체되는데 그 기업들이 네 개밖에 없거든요, 국내에서는. 그 엔켄, 어디 어디예요? 엔켄, 동아기어, 덕산테코페아, 솔브레 홀딩스 그 4개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네. 가장 강한 종목들이 그 4종목이었고요. 네. 그리고 솔브레 홀딩스는 뭐 4분기 어닝 뭐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제가 우리 코너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양극재라든가 리튬 관련 종목들은 물려 계신 분들은 그냥 버티시고 예. 신규 자금 있는 쪽은 전액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게 이유가 이런 아까 이런 메커니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증권사 커버리지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숏이 안 됩니다. 물론 지금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지만은 예.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올랐다 하더라도 부평가 됐다라고 말을 못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계속 속이 붙는 것도 있고 두 번째 GM 밸류체 관련해서는 GM이 이제 그 정권과 상관없이 그 전기차에 대한 판매 의지가 강력하게 이번에 컨콜을 했고 올해 지난해 전기차 판매 대수가 7만 5천 대였는데 북미 시장에서 올해 20에서 30만 대까지 판매를 가이던스를 줬고요. 픽업트롯도 2024년부터 2025년까지 10만 건의 주문 예약 주문 것을 받은 상황입니다. 네. 픽업트럭은 배터리가 뭐 200kW씩까지 들어가니까 여기에 관련된 특히 LG화학과 24조 7천 1000억의 대규모 양재 공급 계획을 했는데 여기서 같이 들어가는 기업이 코스모 흰소재입니다. 그러니까 네. 단결정 소유경 양극재를 코스모 흰소재가 하고 이게 대입경을 합쳐서 엔솔과 GM 쪽에 납품하는 게 LG화학이니까 두 기업은 GM 밸류체인 강력하게 수혜가 되는 거고 순수 양극재는 코스모니까 더 강하게 올라가는 것이고요. 또 포스코 필트엠도 얼튼 세일즈에 같이 들어가니까 같이 수혜가 되고 이게 뭐 양극박이라든가 동박 정액 관련 종목들이 같이 동시에 수혜가 되니까 그렇게 묶인 종목들이 같이 가고요. 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해 8월 달에 4680 양, 그 원통형 배터리 양산을 하겠다고 했고 빠르면 6월에서 7월까지 가능하다 하니 이게 니켈 도금 강판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TC스틸이 가장 강력하게 간 거고요. 또 상신 EDP라든가 그런 캔이라든가 원통형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는데 여기에 소재도 같이 들어가는 이제 양극재 쪽에서 뭐 LNF라든가 LG화학 이런 LNF도 최근에 네. 반등 나오는 이유도 이 이슈 같이 붙은 네. 겁니다. 테슬라 쪽에 들어가니까. 네. 그리고 이제 부장님 뭐 다양한 스토리들을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뭐 그 스토리 안에서 지금 말씀하신 종목들이 실제로 강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오늘 궁금한 건 이제 전액 들의 자리가 네. 어느 정도 자리에 와 있냐는 거예요. 지금 뭐 엔캠도 그렇고 뭐 솔브레인 홀딩스 이런 기업들. 네. 엔캠이 캐파가 지금 목표 북미 캐파 목표를 하는 게 현재는 이제 4만 톤이 있고요. 네. 올해 이제 28만 톤에 2026년까지 48만 톤의 캐파를 구축을 하고 있고 덕산테코피아가 올해 6만 톤,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가 지난해 5천 톤으로 해서 올해 10만 톤, 그 동아 일렉트로 동아 기업이 이제 2025년도 이제 8만 톤 북미 캐파 구축을 목표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엔캠 같은 경우가 지금 그 오버행 물량이 그 전환사차랑 신주인수권 그리고 상환 전환 우선주까지 해서 666만 주 정도가 전환이 가능한 물량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가로 곱하게 되면 2조 2천억 정도의 오버행 물량이 있고요. 시가총액 올해 오늘 한 5조 6천억 정도 되니까 네. 실제 시가총액은 7조 8천억입니다. 근데 제가 그 뭐 그 유튜브 채널에서 엔캠의 실적을 추정한 걸 보니까 2020년도 캐파 기준으로 영업 그 가동률 50%에 영업이익을 한 10% 계산하니까 2027년도에 2,620억 정도로 북미 쪽 실적 잡아놨더라고요. 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시가총액 7조 8천억에 영업이익에서 30배를 하게 되면 7조 8천억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엔캠의 시가총액은 북미 캐파를 2026년까지 다 구축 잘하고 수율도 정상적으로 다 나오고 영업이익도 이익률도 10%가 잘 나와서 2026년도에 영업이익 2,600억 이상이 나왔을 때 거기에 영업이익 배수 30배 또는 퍼 36배를 했을 때
현재 시가총액이라는 거죠. 이거는 스스로 판단을 잘 해보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버행 물량이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660만 주 곱하기 현재 주가를 곱하면 그게 오버행 그 시가총액이 돼요. 여기에 네. 현재 시가총액에 반드시 더해서 계산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엔캠은 2026년까지 최적의 성장을 거뒀을 때 정도 수준에 지금 와 있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러면은 뭐, 또 나머지 네 개의 전액 기업들 중에 그래서 제가 아까 캐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캐파 기준으로 엔캠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캐파 기준으로 시가총액 낮은 종목들은 아직 상승력이 더 있는 거겠죠? 그걸 좀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규정상 회사 네. 개별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 없으시죠. 예. 네, 그게 목표가 이걸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는 제가 시원하게 말씀드리죠. 말씀 주세요. 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네, 전액 쪽은 다 왔어요. 끝났어요? 네. 아니 뭐 끝났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다 왔다는 게 너무 네. 주가라는 게 단정치면 안 되겠죠. 근데 이게 저는 그런 생각 우리 창업 부장님의 많은 의견에 되게 좋은 인사이트를 얻고 있습니다. 네. 주가라는 건 제가 바라보는 거는 물론 전액이 갖고 있는 상대적 매력이 있겠죠. 등에 공장이 있고 전액이라는 게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이 작고 그리고 가장 우리 얼템 셀즈라 GM과의 협정에서 가장 빨리 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본론적으로는 놓고 보게 되면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2차전지 배터리 소재의 가장 중요한 거는 양극재지 않습니까? 원가의 비중도 제일 높은 거고 그 전국에는 이쪽이 쉬는 사이에 일시적 수급 솔륜도 저는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액 관련 기업이 다 왔다, 뭐 다 말다 이런 거는 이제 주가의 단기 급등에 따른 리스크를 조금 조심하자는 이야기인데 가장 원론적인 질문으로 왔을 때 그럼 2차전지주가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하는가에 대해서는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바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의 약간 상대적 기회가 있는 전액 쪽에서 다른 여타 수급보다 빠른 수급이 들어갔다. 그 관점으로 보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지만 2차전지 관련주들은 보통에 생각하는 것보다 상반기 바닥을 가져가는 과정에는 어느 정도 이견이 없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네. 그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온 자료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PQC를 이제 했는데 전반의 업황 자체가 1분기 바닥을 통해서 이제 우상이 할 것이라 얘기를 했고 그 판가 하락폭은 둔화되지만은 이제 Q의 회복이 나타나는데 양극재가 1분기부터 Q가 회복이 되고 배터리 셀과 전액 그리고 이제 동박 이런 쪽은 2분기부터 이제 Q가 회복이 된다. Q가 뭡니까? PQC 양 수량 양 물량. 그래서 이제 실제로 수출 데이터 NCM 쪽이 지금 수출 데이터가 지금 1월 달부터 살아나는 것들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극재 쪽은 P는 아직 회복이 안 됐지만은 이제 Q 물량은 수량은 좀 바닥을 찍고 돌아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 BYD 전기차는 3분기에 이제 뭐 한국에 출시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4분기에 이제 테슬라를 처음으로 글로벌 판매량에서 BYD가 한번 제쳤다 이런 얘기도 예. 있습니다. 저가 전기차 전쟁이 올해부터 이제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뭐 제가 이 코너를 통해서 항상 2차전지에 대한 얘기들을 해드릴 때 차량에 대한 세그먼트, 그다음에 차량 가격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요새 또 유행하는 단어가 캐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시장에서는 유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가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구입을 할 수 있는 구매자들의 거의 풀로 거기가 지금 유입이 된 상황들이고요. 보편화가 되고 일반화가 되는 제품의 실생활로 이제 침투하는 그 기간 자체의 공백 기간을 우리가 보통 이제 캐짐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구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상당히 좀 많이 하는 과정에서 연전이 그러니까 얼리어답터들을 상대로 한 1차적인 전기차에 대한 판매 대금 자체는 저는 여전히 비싸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뭐 중국이 됐든 우리나라가 됐든 뭐 미국이 됐든 어떠한 메이커가 됐든 이렇게 가격을 파괴를 해주고 가격을 실생활로 끌어들일 수 있는 가격 정책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2차전지에 있어서 득이면 득이 되지 독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게 되면 뭐 BYD가 됐든 뭐 이게 BYD가 지금 돼서 좀 아쉽긴 하죠 사실은. 예. 뭐 우리나라 업체가 되면 뭐 훨씬 더 좋겠지만 일단은 뭐 이런 상황에서에 대한 움직임들 자체는 일단 좀 신경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중국 전기차들 저가 차량이 좀 나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가격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차후에 좀 더 공격적인 뭔가 이제 이슈들이 나오겠죠. 다른 메이커들 쪽에서. 그런 이제 과연 그 부분들을 시장에서 어떻게 정리를 해나가면서 뭐 가격 단가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이익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전가가 돼가지고 각각의 벤더 기업들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좀 체크를 해야 될 상황들이긴 한데 소비자 입장 그리고 2차전지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나쁜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체크해 볼게 뭐냐면은 그 BID는 아마 국내는 못 들어올 거라는 상상도 없습니다. 그래요. 이제 특히 이번에 인터배터리의 BID라든가 CAT를 참여를 안 하는 게 그 중국 업체들이 이제 국내 시장을 이제 시장으로 보지 않고 이제 본인 돈이 되는 시장을 안 보는 거고요. 네. 그 BID가 아마 지금 국내 시장에는 뭐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얘기 나왔지만은 실제 BID 쪽 얘기 들어보면은 뭐 6천만 원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싸자. 아마 진출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마 실제로 뉴스 났지만은 BID가 저가에 차량을 내놓기는 국내에서 어렵다. 그 주내 유통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 뭐 세금 문제도 분명히 있고 했기 때문에 이제 싼 전기차를 내려놓는데 들어온다면은 사실 그만큼 경쟁이 되면서 국내 업체들의 가격을 또 다운시킬 수 있으면서 전기차의 좀 대중화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라 보는데 다만 생각보다 국내에는 들어오기 어렵고 다만 지금 그 중국 쪽에서 지금 전기차 시장 생각보다 성장이 좀 둔화가 되는 게 나타나고 있어서 예. 그걸 외부로 수출하기 위해서 아마 그 덤핑 전략을 좀 쓸 것 같습니다. BID라든가 그런 이제 중국 전기차들이 그래서 지금 미국이 지금 중국에다 경고를 하는 게 만약에 전기차를 덤핑을 할 경우에 그 유럽과 EU와 공조를 해서 지금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지금 경고장을 날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지금 굉장히 덤핑 공격을 하려고 하지만 미국이 그걸 가만두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일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배터리 광물들 가격은 좀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리튬은 뭐 90% 고점 대비 폭락했고 네. 니켈도만 반토막이 났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너무 장사 수지가 안 맞다 보니까 광산 업체들이 뭐 좀 개발을 중단했다. 광산 문 닫았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닫으셔야죠. 그러면 이제 가격은 반등할 수도 있는 건가? 그건 아마 최근에 그 미국 엘버말 CEO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업체도 마찬가지, 중국의 전기차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BID라는 기업을 알지만은 사실 우리보다 모르는 수백 개, 수많은 전기차 제조나 배터리 리튬 관련 기업들이 파산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격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는 거고 제가 갑자기 이 생각이 드네요. 리튬 가격은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바닥이 어딘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중국의 공급 과잉이라는 원론적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아무리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 니켈 매장량 1위라 하더라도 생산 채굴과 유통되는 건 중국이 1위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전기차를 이 생각을 해봤어요. 선점을 테슬라가 먼저 선점을 하고 여기에 중국산 저변으로 판매량이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나라 취할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제로 반도체가 우리가 물량 기준으로 다른 나라 이길 수 없고 그걸 고도화 미세화 공정 이런 걸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DRAM에서 NAND로 가고 그 NAND가 지금은 LPDDR 그리고 이제 HBM3로 가는 거죠. 배터리도 마찬가지. 일단은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가장 미국을 들어가려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BID의 정책도 계속 멕시코 공장을 공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중국을 배제하는 흐름을 갈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왜 아까 대부분의 2차 전지 미래셋도 그러고 좀 좋게 보는 증권사들이 P보다는 Q에 집착을 하냐 하면은 P 같은 경우는 전기차 가격이라든지 광물 가격 같아가 올라갈 확률이 되게 낮습니다. 그는 왜 그러냐면 계속 공급이 많이 늘어날 거니까. 그럼 결정적으로 시간을 갖고 어느 정도 전기차의 보급 속도가 달라지면서 사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언론 보도를 너무 짧게 보는데 BID 자동차 라인업이 1,500만 원짜리만 있는 건 아니죠. 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가격대가 거의 뭐 테슬라급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한국이 취할 수 있는 거는 똑같은 반도체로 좀 비교를 하자면 미세화와 고도화 공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 아까 지금 LG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 P나 Q에 대해서 캐시 마크가 높겠지만은 중국, 미국의 전기차 인프라 자체가 시간을 두고 침투율이 10% 이상 올라가길 때는 전체 대수로 놨을 때는 중국산 또는 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저사양의 전기차가 걸리지만은 이것도 하이엔드급으로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 관점을 보면 되고 그래서 2차전지 바라보시는 분들은 중국산 리튬 차트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게 올라가면 좋은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과연 북미에서 GM이나 포드나 많은 스텔란티스 이런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이거를 강화하는지 그리고 네.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매월 발표되는 수출 데이터에서 정말 의미 있는 양극재 수출의 데이터가 나오는지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금 구간에서 네. 이 균형점을 찾는 게 지금 되게 어려워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수요도 일으켜야 되고요. 그리고 배터리 가격에 대한 가격 인상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거기에 맞는 또 영업이익도 나와줘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서 뭐 지금 2차전지가 이렇게까지 이제 혼란의 시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시기 자체가 이 세 가지 요소들에 대한 균형점을 못 찾아서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저는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들은 첫 번째로 늘 말씀드리지만 수요라는 개념이고요. 수요가 당연히 나오게 되면은요, 이 영업이 뭐 매출액 뭐 여전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차원지 관련된 실적들을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이 안 나와서 문제인 거지 사실은 매출액 부분이라는 게 계속 성장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수요가 발생이 되게 되면 아마 이 이차원지 기업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방향대로 미래가 그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과거 대비해서 엄청난 영업이익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고 많은 판매량을 통해 가지고 적정 수준의 일관된 영업이익들을 가져가는 전략들이 저는 가장 이차전지 관련된 종목군으로 보시는 데 있어서 미래를 그릴 때 있어서 가장 좀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막 급등락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많은 네. 이야기들 주변 상황에서의 이런 이야기들을 다 거두절미하고 그냥 기업들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성장 스토리만 놓고 봤었을 때는 이 세 가지 정도에서 수요 부분들 그리고 이 수요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영업이익도 안정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네.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평가 부분들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3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이버 웹툰 얘기만 좀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보죠. 미 상장이 이슈 때문에 지금 뭐 오늘 웹툰주가 좀 움직였는데 이르면 6월에 IPO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에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았는데 부장님. 예. 오늘 또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카카오처럼 막 이렇게 쪼개기 상장 하면은 이게 좋은 거냐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사이즈에 비해서 그 상장해봤자 얼마나 영향이 있냐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상장해서 그걸 가지고 뭐 지역 가치 올라가서 주가 영향을 줄 정도의 사이즈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오히려 이제 지분율이 떨어져서 이게 더 영어 연결로는 더 안 좋을 수 있다. 뭐 이런 관점도 있기 때문에 이게 굳이 호재로 보기도 그냥 애매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변주가 네. 나아요. 주변주들. 네, 오늘 같은 경우에 Y랩이 상한가 네.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니, 네이버 웹툰이 상장하는데 왜 주변주들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같이 끌고 가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뭐 네. 그런 부분들이 계속 보시게 되면 시장에서는 뭐 네이버 카카오 뭐 같은 시각으로 좀 보는 거고요. 이미 시장에서 한번 인적 분할, 물적 분할을 통해 가지고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또 실망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네이버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 빠져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알짜 기업이 되냐면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산업 자체가 떨거나 나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네. 오히려 네이버 웹툰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오늘 Y랩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네이버 웹툰이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에 상장을 하는 이슈 자체는 너무나 좋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네이버에 대한 주가 흐름들은 뭐 좀 노멀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면 좋지 않겠다라고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표님 생각 마지막으로 들어보죠. 최 대표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주변주들을 좀 더 좋게 보시는군요. 네, 이걸 가지고 네이버를 투자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면 생각보다 어렵고요. 네이버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미국에 상장한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움직이는 한국 증시에서는 관련주들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약간 요거는 우리가 좀 그냥 뭐 매매로 생각하게 되면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 4분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또 크게 늘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늘어난 부채가 내수경제 회복으로라도 좀 이어지면 좋겠습니다만 늘어난 이 부채 같은 기간에 이제 소비를 보면 0.2%밖에 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늘어난 대부분이 집 사는 데 들어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부채가 이 자산 가치를 끌어내리는 부채 디플레이션이 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더 이상 이 저 PBR이 중요한 상황이 아니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